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고대 마우스는 로지텍 G304 마우스고요. 얼핏 살펴보니 마우스가 진품이 아닌 짝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무소음 스위치 교체입니다. 스위치는 좌클릭, 우클릭 같이 교체 원하셨습니다. 마우스 분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스 외관은 진품과 거의 100% 싱크로율이고요. 배터리를 빼고 내부를 살펴봤을 때 내부에 갈색이 보이면 일단 짝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시리얼 번호나 모든 부분은 거의 뭐 정상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단에 전면에 있는 피트를 제거해 봤을 때 나사가 있으면 거의 정품에 가깝고요. 나사가 없으면 가품에 가깝습니다. 네, 피트를 떼었을 때 나사가 나오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짝퉁의 기본인 나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품입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 부품이 많이 없고요. 뻥합니다. 그러면 진품 마우스를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304 진품이고요. 배터리 케이스 안쪽 면을 보시게 되면 좀 전과 다르게 검은색으로 막혀 있습니다. 네, 안쪽을 열어보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품, 진품. 가품이고요, 진품이고요. G304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1세대로 봅니다. 이쪽에 LED가 있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애가 1세대, 밋밋한 애가 2세대인데 얘는 1세대입니다. 네, 가품과 진품의 차이입니다. 일단 고객님이 맡기고 가셨으니까 고객님한테 연락을 취해보고 작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버튼 스위치나 나머지 스위치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진품은 상단 케이스 하단에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가품은 기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면 버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옴론 스위치가 들어가 있지만 가품은 이렇게 듣보잡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영상을 끄고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테크였습니다. 로지텍 G304 가품과 진품의 차이점이었습니다.